명절을 앞두고 너나 없이 고향을 떠올리는 계절. 여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는가? 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국은 정말 나 가보고 싶어요. 우리 고향이 경상도인기는 이제 가뭐 경상도로 찾아가지. 비록 중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한국의 고향을 향해 있는 조선족들. 그들만의 특별한 명절을 앞둔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이 문화적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말설구 물선 타국 땅을 개척하며 살아온 조선족들이 이곳에 자치주를 세운 지 올해로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자치주가 성립된 9월 3일은 조선족들에게 성대한 명절이라는데요. 구산 민족주를 앞둔 9월의 첫날. 새벽 시장은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치 한국의 시골 장터를 보는 듯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추석은 여기서는 그리 경제하고 구삼절을 경제하지. 구삼절은 여기서는 민속절 그 시로 샌데 모든 사람들이 뭐 노인이고 어린이고 다 같이 뭐 춤도 추고 좋은 거 해먹고 그래야죠.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강원도. 우리 조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잊어버릴 수 없지. 그 운동대회를 해야 되고 한국에서 가수치래. 한글을 공용어로 쓰고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네와 닮은 얼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연변이 여기 삽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 고향이 원래 우린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요? 예. 거기 그러니까 뭐 그 안도의 해기기 무슨 미 명월. 예. 예. 거기 이런 남성말을 한 사람들만 다 말해서 다 그 땅에서 온 사람들만. 흔히 조선족 하면 연변 특유의 말씨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연변에도 경상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에 그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백두산 가는 길목에 자리한 산속 작은 마을.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온 듯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60, 70년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선장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오시오. 아, 이게 선장님 댁이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촌장님이세요? 예. 아, 여기 조선족이세요? 한족입니다. 한족이세요? 예. 한족인데 이렇게 조선어를 잘 하세요? 아, 비하우스에서 그러세요. 언제 배우셨어요? 내가 고향이지 뭐. 우리 쫓겨날 때부터, 날 때부터 같이 조선은 같이 갔단 말이야. 한국 어느 쪽에서 오신 분들? 뭐 한국 북도에서 왔다지 잠톤 듯이야. 북도 아니지. 남도?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왔지.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에 이어 한족 촌장 부인은 직접 담근 고추장 맛까지 자랑스레 선보입니다. 잡수봐. 버리엿고 옥차록시 하고 그다음 엿다리 갖고 그다음 고춧가리 메주가리 엿고 한단 말이야. 매워요. 이 매운 걸 드실 수 아세요? 우리는 매운 거 없으면 안 된다. 계속 고춧가리 한 1년 고춧가리 한 30 근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야, 다 조선 식관이란 말이야. 그나저나 경상도 마을의 한족 촌장이라니 어찌 된 사연일까요?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그다음 집 비워야지.
50년대 침 잘 녹기로 소문났던 촌장의 아버지가 처음 들어와 살 때만 해도 이 마을은 경상도 사람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한국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조선족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제 마을 인구의 절반은 한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점점 없어지니까 서글프지 않으세요? 아, 난도 정말요. 이 조선족으로서 조선 동포들 이 정말 아이를 좀 지금 많이 낳고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나 이거 정말 조선 사람들이 후에 이 점점 작아질 것 같더래요. 제일 1세대 지금 살아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둘이 있어요. 두 분. 이 마을 역사의 산 증인들을 찾아가 그 옛날 얘기를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안 가요. 그래 오신다니까. 야, 들어요. 안 가요. 들어. 어머니 저기 들어가서.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시오. 참 이리 반갑소. 와서 이리. 한국 사람들 보면 반가워요. 야, 한국 고향 사람에게 대단히 반가워요. 댄스를 넣어도 대단히 반갑고 댄스를 봐도. 할머니 그러면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남도. 경상남도. 야, 진주. 진주예요? 야. 아, 할머님은요? 경상남도 네. 하만군 산림면 네. 굶실이에요. 굶실이요? 굶실. 경상도 네. 마을인 게 지금 경상도 사람은 없어. 아. 다 가고. 왜 만주로 가자고 그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못 살서 왔겠지. 아, 곤란했어. 그때 곤란하셨어요? 일본놈 쓰라게. 예. 일본놈 쓰라게 또 쏘켓서 오고. 예. 어머 다 잘 산다고 그래 나는. 중국에 가면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집도 다 지어놨고 살림살 지어놨다고 가면서 뭐 밥을 먹고 살면 된답대. 어린 나이에 부모 손에 이끌려 만주 땅으로 건너온 이주민 1세대들. 70년 세월 쌓아온 그리움에 고향 이야기 보따리는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흥지가는 삼행지라 있어요. 한국에 우리 언니들이 서인에 있는데도 돈이 없고 이래 곤란해낸 게 한국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래저러 이래 나가 많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못 가보고 그래 이래 있어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억척스레 살아왔건만 이 마을에서 경상도 출신의 흔적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족 마을에 불고 있는 한국바람을 매섭기로 소문난 만주 벌판의 겨울바람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을에서 조선족 학교가 없어진 지 벌써 20년째. 도시로 떠나지 못한 아이들은 8km나 떨어진 한족 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헤미. 누가 같이 사세요? 할매. 할머니? 네. 엄마는? 아빠는? 엄마는 광산한 부도로 갔습니다. 어디요? 우리 엄마 부도로 갔습니다. 우리 엄마 광산한 부도로 갔습니다. 제 말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박또박 전해지는 6살 현미의 사정은 더욱 딱합니다. 언니야. 내 손녀예요. 아, 손녀예요? 예. 자 엄마가 갔지. 제 엄마가? 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지. 네. 탈북 여성과 결혼했던 현미 아버지는 아내가 떠나자 현미를 부모 손에 맡겼습니다. 집집마다 사연이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부모가 외지로 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아이를 맡기는 일은 조선족 마을에선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사는 곧 조선족 마을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세요? 부모님 고향은 그 저기 그 뭐 어디라 하더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남쪽이요? 네. 우리 나이 어려서 어머니 따라가 아버지 어머니 다 그래 놓으니까 나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주민 2세대들만 해도 상당수가 자신의 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그 옛날 힘겹게 지켜온 전통 역시 빛바랜 추억으로 사라져갑니다. 명절에는 이 거리 댕김이야, 이 골목 댕김이 부부침에 춤추고는 또 들어가 술 한 잔 막걸리 주고 술이 없지며 그래서 그전에 경상도 사람들은 막걸리 세계에서 그래 먹고 또 돌고 돌고 한 며칠씩 놀아서 이제는 노인들 다 돌아가고 나니까 그런 멋이 없지. 올해 나이 29. 한국행을 꿈꾸는 이 젊은이는 요즘 결혼 상대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님을 한정 며느리 엮고 싶으세요? 우리 조선 동포 엮고 싶으세요? 조선 며느리 해야 되지. 그래도 네. 조선 며느리 하면 그래도 언어가 통하고 그래도 한족들은 이 습관이 달라요. 좋기는 좋고 전도가 안 되면 뭐 한다고 그러거든. 덥지 그 아내들과 뭐.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양입니다. 한국보다 한 시간이 빠른 이곳에선 오후 6시쯤이면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듭니다. 매일 밤 한국 위성 TV를 볼 수 있는 집은 온 동네 상영관이 됩니다. 네, 왜 여기서만 보세요? 이 집밖에 없으니까요. 뭐 딱 하다 이 집하고 두 집인데 이 집 하나. 이 집에 한 집뿐이 없지요. 그래 이 아버지요. 한국 TV 좀 좋아하세요. 그렇게. 이게 일요날에 일요날에 금감은 저 전국 노래 자랑이라면 그거 좀 세게 즐기거든 찍어요. 중국 땅에 살아도 조선 말이 더 편하다는 마을 사람들. 비록 쉽게 갈 수는 없지만 위성 TV를 통해 보고 듣는 한국 소식에 그리움을 달래며 또 하루를 보냅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는 산골 마을. 사람도 닭도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조선족의 가옥 구조는 함경도식으로 방과 부엌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신은 경상도지만 달라진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것인데요. 이댁은 경상도에서 건너온 후 지금까지 3대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는 산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가을 송이철을 맞아서 자연산 송이버섯을 캐기 위해서인데요. 이 계절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송이는 최고의 부업입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산을 뒤져도 찾을 수 있는 송이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꺾어 놓으면 이제 그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야, 그건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 알게 되면 안 되지 뭐. 갑시다. 그래도 이 송이가 비싼 값에 한국으로 일본으로 팔려간다고 하니 한국에 나가 돈 벌 수 없는 어르신들께는 짭짤한 수입원이 됩니다.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시랬죠? 그 고향? 네. 김해. 김해. 예. 김해 생각나세요? 김해 대저면 사덕리. 아, 그 사는 건 따라가는데 뭐. 그 철구다리인데 그 구포다리. 그 낙 그 뭐 앞에 강 낙동강 하던 낙동강. 그 사람.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요. 아, 다 노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섯 살 먹으니까 다 알지 뭐. 죽기 전에 한번 가보면 좋지 뭐. 내가 살던데. 근데 뭐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섯 살 코흘리게 나이에 떠나온 고향이건만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은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고향 모습은 눈앞에 그려지듯 여전히 생생하기만 합니다. 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서 발제초는 모범마을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치주 정부에서는 건축비의 절반을 지원하며 새집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집안에 큰돈 버는 사람 없는 현민에는 새집으로의 이사는 아직 꿈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같이 앉자. 아버지! 아버지 왔구나. 장에 다녀오는 아버지처럼 명절이 손꼽아 기다려질 무렵 아버지는 현미의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신이 떨어져 모신다고 무겁다 꼬무라 많이 달라붙었어. 볼에 붙지? 응. 볼이 나는데. 응. 아, 발이 여러 조그만데 이 신이 이렇게 큰 거 싸서. 현미의 발 크기에 비해 턱없이 큰 운동화. 그 큰 신발 속엔 평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건 아닐까요? 어린 현미에게 기분 좋은 새 신처럼 시골 마을의 명절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햇살 따사로운 초가을 오후. 박씨 밭에 어디 계신 거죠? 예, 남성만 해라.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손주분들이 어? 손주분들이 경상도 말 안 쓰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못마땅하세요? 못마땅하지. 학교단을 댁에서 또 무슨 말이야? 또 무슨 학교단을 댁에서 그런 말 하니까 습관된지 되나? 학교 다닐 때 늘 그런 말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남수 말이 안 되나? 이주민 3세대인 영금과 해금 자매는 한국 노래를 즐겨 듣고 한국 유행을 따라하지만 할아버지 세대처럼 경상도 말씨를 고집하진 않습니다. 손자가 우리 할머니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태어난 그래 태어난 된 것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도 중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은 한국인이다 등등 지금까지 너네 암만 나이 먹고 어째도 잊지 말라 그런 말들은 예,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중국을 자신의 조국이라 생각하는 조선족 젊은이들. 윗세대들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1세대들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대 다 없어지면 뭐, 뭐 경상도 말이 없어지지 뭐. 없어진대. 아? 한족 보라 다 됐어. 한족 보라. 한족이 더 많은데 뭐 한족 사람이. 이 마을 주변으로 널찍하게 펼쳐진 논밭엔 지난 세월 한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감자나 옥수수라도 배불리 먹고 한 뼘의 땅이라도 내 땅을 갖고 싶어 고향을 등진 초기 이주민들. 저 이런 숲밭이 저 앞에 저
한판에 버들람 저런 거 싹 다 때리고 마트 간 거지. 논. 이 넓, 이 전, 이 땅들이 전부 다 그때다. 야, 이 땅도 몽땅 밭이군 건 다 그때 한 게. 그때 한국에서 몽땅 건너온 그 사람들이 싹 다 한 게 그 노인들. 아니 힘드셨어요? 그? 그때 아이고 그때 사람들 일하는 게 지금 일사 대단했지만 소황소 한 가지 됐어. 지금 사람들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이 무서워 고향을 등져야만 했던 그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생담은 이젠 그저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옥신 이런 게 없어. 맛이 없어 못 먹어. 옛날에 그 우리 조선족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논 개간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이들은 여자 다 나무여야 우리 쫓겨날 때. 다 이래 산, 산이죠. 아, 깽이로 파고 사벌로 디비고. 예. 그래갖고 파 디비갖고 사벌로 파 디비갖고 그래 논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 짓지요. 황무지를 피와 땀으로 일고 물려준 논과 밭이건만 지키겠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평생이 논에서 땀을 흘려 살아가니 논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릴리리야 릴리리야 미나니 난실로 해가 돌아간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장사가 없듯이 세상 변해가는 이치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땅의 정직함을 믿지 않는다면 하기 힘든 일. 당장 목돈이 되지 않는 일에 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햇살 담뿍 받아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가 한 솥 가득합니다. 이렇게 알이 꽉 들어찬 잘 염은 옥수수를 키운 것은 좋은 햇살과 심고 거두는 이의 정성일 겁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땅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런 풍요로움이 가능했을까요? 조상들이 애써 가꾼 논과 밭이 다시 버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땅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말 맞다나 그 행복하지. 고생도 크게 안 하고 물 준 땅 그대로 뭐 심고 그래도 뭐 옛날에 그 저 할아버지 할매들 고생 한 것만 잊으면 안 되지. 땅 버리지만 했지. 땅 버리지만 했지. 말 맞다면 뭐 어떻게 온 땅이라고. 나고 자란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땅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삼 민속절 전날 밤. 구삼일 다부터게 하는 게요. TV에선 민속절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조선족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줍니다.
23일인가 그 저거 연년 조선족 자체주 성립된 날입니다. 조선 사람 생일 날이 연면에. 알아들었나? 예, 예, 알아들었어요. 연면이 저기 93일 딱 9월 3일 날이 우리 연변이야 자치주 있대요. 네. 자치주가 이렇게 성립됐다 말이야. 건설했다 말이야. 네. 그렇단 말. 힘겹게 이 땅에 뿌리내린 조상들이 지켜온 93 민속절은 이제 조선족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갈 채비를 서두르는 제비때의 군무가 장관을 이룰 무렵 93 민속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산으로 밭으로 일을 찾아갔을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 나들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어머니, 옷고름 매는 방법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옷고름 매는 거? 네. 옷고름 매는 데서 그전에 한국에서도 조선족으로 입었대는데 어릴 때도. 아, 어릴 때 조선족? 야, 그때도 한복을 많이 입었어요. 모처럼 만의 가족 나들이에 17 소녀 혜금이는 거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엄마도 살짝 들뜬 모양입니다. 그 시각 촌장 부인도 옷장 속에 고이 보관해둔 한복을 펼쳐듭니다. 부업해서 독보도 부업해서 싼 기요. 이 고름 이거 매듭 질지 아세요? 아, 어찌 매는가요? 네. 이래갖고 시관돼서 사시사철 농사일로 바쁜 산골 마을에서 명절은 1년에 한두 번 허락되는 휴일인 셈인데요. 늙은 거 그런 거 찍지 마. 현미 할머니는 아껴뒀던 크림도 찍어 바릅니다. 이웃에 사는 남재봉 할아버지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을 냈습니다. 야, 할아버지, 어?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오시니까 아주 멋지십니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연길 가죠, 뭐. 아, 연길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귀경구도 가고 그렇죠, 뭐. 산골 마을에서 농사짓는 이들이 하루 종일 일손을 놓고 마을을 떠난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2시간 거리의 연길조차도 심리적으로 먼 곳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마을 행정 중심지인 안도현에서도 기차로 1시간을 더 달려야 연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철길을 달리게 될 이주민 1세대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 옛날에 기차 타고 여기까지 왔지. 그 저 한국에서 직방이 온단 말이야. 그때는 통. 지금은 직방으로 못 가지 못 오잖아요. 지금은 못 가지 뭐. 네. 남북이 전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럼 안 되지 뭐 이제는.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 이어진 철길을 따라 고향을 떠나왔던 길. 70년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철길은 고향으로 연결해주지 못합니다. 한국에 가 기차 타고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간단 말이야. 명절이면 더 생각나는 고향. 할머니 얼굴엔
살아생전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앞섭니다. 할머니는 아련한 기억 속 고향에 언제쯤이면 가볼 수 있을까요? 명절 나들이에 나선 발제마을 사람들의 목적지는 구삼 민속절이면 조선족들이 많이 찾는다는 연길 공원입니다. 입구부터 추석보다 더 크게 쇈다는 조선족들만의 명절이 실감나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어제도 오늘도 늘 비슷비슷한 일상을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에서의 낯선 하루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입니다. 사소한 구경거리에도 한빡 웃음꽃이 터집니다. 발제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펼칠 무렵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건너편에선 벌써 흥이 달아올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주주의 성립 기념 55주년을 기념하면서 힘찬 반주에 맞춰 연변 자치주 성립가를 선보입니다. 구삼 민속절 나들이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음주가무가 곁들여진 흥겨운 놀이판인데요.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판을 펼칩니다. 귀에 익은 우리 가락이 울려 퍼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깨가 들썩입니다. 어깨춤에 이어 어린 시절 함께했던 놀이가 이어지는데요. 낯선 타국 땅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어도 그 옛날 고향에서 뛰어놀던 유년 시절의 즐거움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김영훈 할아버지는 나들이 인파 속에서 오래전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알아보셨습니까? 네, 먼저 여기서 너기 소개를 했죠. 우리 5학년 때 같이 댕긴 게 네, 소학교 5학년 때 소학교.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난 처음 들어왔다. 그게 어디서 그래? 오늘 처음 만났어. 살던 거야.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지.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 명절날. 갈 수 없는 고향과 만날 수 없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저는 연기래 고3 명절이 좋다고 왔어요.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해마다 오세요? 아닙니다. 처음이래요. 처음이세요? 예. 우리 거기는 한족 사람도 많아가지고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에 외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 아버님이 한국에 가 계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래 많이 보고 싶어요. 아버님 보고 싶어요? 예. 아버지 몸 건강하세요. 한국과 대도시로 떠나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으로 사는 수많은 조선족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에 눈물 짓는 사연도 늘어만 갑니다. 가지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대 더 이어서. 이분은 중국 분이신가봐요. 예, 맞아요. 예. 이젠 한족들까지도 조선족의 명절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길 만큼 구삼 민속절의 의미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 명절은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아주 그 긍지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이 모습으로 우리 이 큰 나라에 12억 인구 가운데 우리도 한 개 그 저 이 모습으로 한 개 자리를 우리 국권이 지키고 있으니까나요. 나 앞으로도 그 우리가 뭐 외지에 나가 돈 벌든 뭐 외국에 나가 한국도 자고 일본 자고 나가 돈 벌어 가서 와서 우리 고향을 더 멋있게 더 이래 잘 꾸렸으면 이래 하는 마음입니다. 연변 자치주 성립 55주년. 구산 민속절은 연변 자치주의 큰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발제마을 사람들은 강변을 찾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도 13살에도 우리 오빠는 19인지 그랬대요. 연길시에서 준비한 구산 민속절 경축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불꽃놀이를 처음 구경한다고 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건 오직 별밖에 모르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불꽃놀이는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차비 없는 것어. 화려한 불꽃이 터질 때마다 개성과 탄성이 교차합니다. 2007년 발제마을 사람들에게 구산 명절 나들이는 강렬했던 불꽃놀이만큼이나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을까요? 어, 그래 좋지만 나는 기분 되게 좋다. 나 몰랐어. 오늘 처음 봤어. 저 처음 들고 처음 봤어요. 내 생전에 이거 다 보는구나 싶고 그게 다. 축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각, 발제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갈까요? 한국 가면 소금 잘 안 된다고요. 왜? 좀 요새 비자 잘 안 떨어지요. 갈 때 되면 가겠죠. 체념 섞인 기다림 속에서도 때가 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 자식들이 대를 이어 이 마을을 지켜갔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이어집니다. 색시도 없고 집에 있으니까 어제는 한 살, 두 살 나 먹어가지. 예. 마음이 아파요. 경상도 아줌매를 닮아가는 한족 촌장 부인의 말끝에선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이제 이 앞집 두 집이 다 명리는 금리는 다 한국 가요. 이제 점점 이제는 사람 없지요. 다 한국 바람이. 서운하지 않아요? 예?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분하지요. 동미들 다 가지. 서분하지 않고요. 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마을만큼은 영원하기를 바란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요? 어머님은 계속 여기 발제마을 지키실 거예요? 이 발제 제일 좋습니다. 제가 잘 있던 고향이. 어디 하는 저런 사람들이 물러서지 말고 영원히 있기를 바란. 제 밥도 먹다 보는데. 어린 현미를 책임져야 하는 할머니의 소망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한국을 다녀왔지만 할머니는 현미를 위해 또다시 한국에서의 돈벌이를 꿈꿉니다. 또 가겠다. 혜미야, 내 또 한국 가더니 네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라. 나를 막 죽어도 가지 말라 하지. 죽어 가지 마, 할머니 가지 마시오. 내 할머니 가면 또 누칸 같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나를 가지 말라. 그래, 내 혜미를 생각했어도 내 어떻게 하나 보자. 한 몇 년 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어. 할머니 한국 잘 가요. 그래요. 혜미 건강하게 잘 커야 돼요. 예. 예. 또 한 번 또 모았다 가지 뭐. 네. 얼마나요? 네. 한 번 또 얼마나 해요? 네, 예, 네, 그렇게 할머니.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잘 가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네. 네. 할게 할머니. 어린 시절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들어가세요. 했던 경상도 사람들. 네. 백두산 자락 산속 마을에 자신들의 터전을 네, 일구어 살며 그들은 기억 속 고향의 모습을 고집스레 지켜왔습니다. 이게 모두 당이랄 거요. 제가 되서는 사람이 또 만나니 잘 가시오. 우리에게 잊혀져간 고향의 기억을 선물해준 발제 마을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3일의 추억은 이렇게 끝나갑니다. KBS